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전이 있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온전한 안정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무지한 우리를 환하고 밝은 빛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일러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바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가득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참된 아름다움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악의 쓴뿌리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힘차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명의 자리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